2022 수능 특강 6강 2번 제목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다. 이 단락은 미리 얘기를 하면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어휘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The experience of pain, 바로 고통의 경험. 이 부분이 이제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아래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박스를 쳐놨지.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경험이 이 단락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메인인데 아주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좋은 점을 주는지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또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다고 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아주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장 큰 성장 시기는 오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들이 아주 크게 성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바로 이게 이달락의 얘기라고 하겠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속 A는 B다로 전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Those of us.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들. 어떤 우리들? 관계대명사는 어디까지 가니? 저렇게 no 앞에까지 간다. 그래서 동사가 no고. 자, 어떤 우리들이냐 하면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한 우리들이야. 자, 뭐를 통해서?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감정적인 정신적 외상, 어떤 정신적 충격을 통해 인생의 힘든 시기, 바로 어두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힘든 시기, 이러한 힘든 시기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이거잖아. 고통의 경험이잖아. 고통의 경험. 이렇게 매치가 되지. 이런 고통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이 뭘 알고 있지? 바로 기회를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떤 기회? 이거 관계대명사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회야. 자, 여기서 그것은 바로 고통이지, 고통. 그러한 여기서 엄밀하게는 이 a dark time. 이 어두운 시기가 가져다 주는 그 기회. 근데 이 기회는 뭐에 대한 기회냐면 이 전명구는 바로 opportunity 밑에 들러붙는 거야. 아주 엄청난 지혜와 어떤 통찰력에 대한 기회를 알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뭐 아파서 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고통을 아주 힘든 시기,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 이 시기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할 기회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때때로 we have to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뭐를? 어둠의 대조를. 자, 이 어둠의 대조가 뭐냐? 바로 어둠의 뚜렷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찾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빛을 찾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뚜렷한 대조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인생의 어두운 시기, 다른 말로 고통의 경험이 되겠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고통의 경험을 해야 된다. 자, 왜? 어떤 빛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빛이 뭐니? 바로 위에서 언급한 어떤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힘든 이런 고통의 시기를 겪어야 된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There are lessons,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 내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해놓고 이 관계대명사는 교훈 밑에 들러붙는 거야. 자, 어떤 교훈? Maybe much more apparent. 훨씬 더 분명할지도 모르는 훨씬 더 분명할지도 모르는 그런 교훈들이 우리 삶 안에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분명해지느냐? 뻔하겠지. 바로 고통의 경험이겠지. 그게 뭐라고 돼 있지? 바로 우리의 절망이라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우리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훨씬 더 뚜렷해지는, 분명해지는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왜 이런 우리 절망의 어둠 속에서 분명해지는 교훈이냐? 그 이유가 나오지. 왜냐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집중하기 때문에. 자, 언제? There are fewer things to see. 볼 게 아주 훨씬 더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볼 게 훨씬 더 적을 때, 적은 볼 게 있을 때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교훈이 뚜렷해진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주 밝은 낮에는 눈으로 볼 게 많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 볼 게 많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뭐야? 우리가 삶에서 필요로 하는 교훈. 이게 바꿔 말하면 바로 지혜와 통찰력. 그지? 그런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온다. 그것은 뭐와 같다? Walking into a dark room. 바로 어두운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대놓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지. At first, 처음에 we can see nothing.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after our eyes have had a chance, 우리의 눈이 기회를 가진 후에, 어떤 기회? 다시 초점을 맞출 기회를 가진 후에 we begin to see particular items. 우리는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것을? 특정 아이템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방 안에서 뭐,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지. 비록 방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방 안에 어떤 특정한 물품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 바로 앞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그냥 풀어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we can have some very profound insights. 우리는 몇몇 매우 심오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통찰력. 자,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that은 그 영역 밑에 들러붙는 거야. 어떤 삶의 영역이냐? 어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아주 심오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대. 자, 뭐 하는 동안에? 자, 이렇게 심오한 통찰력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고 했니? 위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거. 바로 고통의 경험, 그 다음에 어두운 시기, 어둠의 뚜렷한 차이, 우리 절망의 어둠,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뭐 하는 동안? 우리가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 침대에 뭐 하면서? 바로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away from our hectic daily routines.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부터, 매일매일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조용히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뭐 한다? 매우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이 질병으로부터 할 때 이 질병이 뭘 가리키는 거야? 그 어두운 시기, 응? 그 다음에 어둠의 뚜렷한 대조, 우리 절망의 어둠, 이것과 이제 딱 일치, 매치가 된다라고 하겠지. 자,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제 A는 B다라는 얘기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제목은 뭐니? 바로 Dark Times, 어두운 시기가 우리가 정말로 성장할 때다. 답은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답 찾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A는 B다라는 이런 유형의 그 단락이 많이 나오는 게 원래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단락은 뭐 아주 어휘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너무나 뚜렷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빈칸으로 좀 특히 추천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라고 했던 이렇게 핑크색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추천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자, 우리가 뭐 어둠의 뚜렷한 차이를 경험해야 된다, 그 빛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좀 더 빈칸 문제로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순서와 문장 넣기 있잖아. 원래 순서와 문장 넣기는 이렇게 A는 B다라는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 단락은 잘 나오지를 않아.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뭐 이 얘기를 위에 집어넣든 밑에 집어넣든 다 말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돼.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는 거의 뭐 순서와 문장 넣기 문제로는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빈칸 문제에 제일 대비를 잡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한다면 이제 어휘 문제에 있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